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2교시 재밌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래세대우의 정용재 선임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기업들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뜨거웠고, 네, 작년 가을 내내 세상을 이 친구들이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야, 또 이렇게 또 분위기 요즘 참 이게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퇴임한 사장님 같은 느낌. 네, 그렇긴 해요. 예, 왜 요즘 주가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합니까? 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거는 뭐 안 오르면 좀 이상한 주식같이 느껴져서. 그 대형주는 선방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밤도 지금 선물 지수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계속 2월 중순부터 좀 문제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네, 좋았던 것들이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됐긴 된 것 같은데, 네, 정말 뭐가 변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변했는가, 극단적으로 보면 변한 게 있는가라고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뭘 좀 보여주면 됩니까? 실적은 괜찮지 않나요? 1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 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지난주까지 대부분 인터넷 기업 실적 나왔습니다. 네,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그니까요. 그럼 네, 뭘 더 해드려야? 제일 중요한 건 지금 4월, 이제 5월 지나가는데 지금 현재의 실적과 전망이 과연 작년 동기 대비 똑같이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 이게 1분기 있었던 실적이 2분기와 3분기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장하기 좀 어려워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네, 여기도 뭐 넷플릭스도 잘 안 보고, 네, 그렇죠, 인터넷 쇼핑도, 네, 덜하고 아무래도 뭐 검색하겠어 산이나 들에 놀러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좋았던 건데, 네, 그게 과연 올해나 내년까지 지속 가능성이 있게 유지가 되는가라는 거죠. 알겠어요. 뭐 시장은 어렵습니다만 그게 천년만년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건 코로나가 천년만년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네, 작년에는 오르다니. 작년에는 워낙 실적이 좋았던 거고, 네, 올해는 그러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알겠어요. 상황인데 그 기대치의 충족을 2분기 이후에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다른 분기가 중요했던 거는, 네, 1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2분기에 대해서 이미 4월달 5월달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네,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멘트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권태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권태기입니다.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빠가 해주는 건 똑같은데 작년에는 그냥 좋다가, 네, 올해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일 것인가가 갑자기 의심스럽다는 건 권태기죠. 그동안 실적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기대치가, 네, 너무 올라갔던 부분도 있죠. 그런 그래서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키느냐 아니면 뭐 너무 과도한 우려들을 상회할 수 있느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면 전반적인 실적 호조의 이유가 1분기에서 약간 조금 일시적이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3월 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컸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특히 이커머스 관련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3월 달에 돈 많이 주니까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온라인을 많이 샀다라는 거죠. 3월에? 네. 예, 그럼 이게 4월 달 지난주 금요일 나왔잖아요.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간 이게 미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미국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 유럽의 상황들, 아시아의 상황들을 보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현재까지도 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보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볼 수 있지만 글로벌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환율이요? 네. 이게 왜? 글로벌 예. 기업이잖아요. 미국 외에서 매출액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아, 달러가 강세인 게 걱정이겠군요, 그럼. 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문제인 네. 거고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달러가 엄청 약세였던 구간이라서 매출액이 엄청 크게 보였어요. 아, 근데 2분기 들어서 달러가 강세. 네,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대부분 비용이 미국에 있으니까 네. 신흥국 통화가 강세가 돼버린 상황이라 본다면 되게 작년 동기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은 하반기까지 지금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중에 대부분은 네. 사라지는 것들인 거고 이제 2분기부터는 진짜로 이 기업들의 체력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높아져 있든 낮아져 있든 간에 진짜로 이 기업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성장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주가가 따라오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실적이 좋으면 또 될 것이다. 네. 지금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우려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우려들이 있는 게 전자상거래죠. 네. 밖에 나가는 순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이나 뭐 페이팔이나 쇼피파이나 대표적인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 이커머스 기업들을 보면 2분기 전망 되게 좋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대한 구매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거라고 예상했죠. 한 번 들인 습관이 네. 다시 오프라인으로 하고 온라인 끊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 뭐 당연히 끊지 않을 건데 네. 얼마나 덜 끊을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되게 어려우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생기면 당연히 주가는 안 가잖아요. 얼마나 될 건지. 근데 이제 2분기에 아마존이나 페이팔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기대할 만한 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반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좀 특이한 걸 했습니다, 이번에. 원래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할인 행사를 7월에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6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좀 중요한데 이유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언론상의 보도나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들을 보면 2분기에 아무래도 작년 2분기 대비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조차도 이제 프라임데이를 6월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페이팔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페이팔은 코로나 기간 때 들어온 신규 유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구매 빈도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 신규 유저들은 잘 구매 안 합니다. 새로운 네.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과거 유저보다 더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팔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커머스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찍고 거의 이커머스 기업도 주가 보시면 1년 이상 기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 아마존, 뭐 쇼피파이, 페이팔 이런 기업도 주가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은 되게 좋은데 되게 우려가 많았던 거죠.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까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에 2분기에 사람 장갑 샀어요. 고무장갑 사고 이런 거 안 살 거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식료품 사는 것도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 2분기 매출보다 올해 2분기 매출이 많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정도의 눈높이일까요? 지금 미국의 이커머스를 보면 작년 2분기에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성장률이 41%인데 올해 2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이거죠, 매출 네, 기준으로? 작년 2분기보다 왔을 때. 예.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안 샀던 것들까지도 많이 샀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올해 안 살 거니까. 그냥 작년과 똑같아만 해도 2분만 돼도 네. 좋은 정도. 아마존이 특히 예상 실적이 요즘 그렇습니까? 그럼? 네,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넘길 것 같은데. 원래 근데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커지는 속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미국은 1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랬죠. 작년 2분기에 40% 성장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줄어들 네. 수 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장 규모가 빨리 커진 것 뿐인 거냐, 아니면 성장의 속도가 가팔라진 거냐. 지켜봐야겠네요. 네, 요건데 지금까지의 우려는 그냥 빨리 커진 것 뿐인 거다.
성장 속도는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였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발표를 보니까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쇼피파이,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최근에 약간 뭐 전반 시장 좀 어렵지만 네.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광고. 네, 광고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이거를 포함해서 중소 소셜 미디어 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뭐 핀터레스트, 네. 스냅챗,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죠. 네, 다 광고죠. 예.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어떤 거고 페이스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지면 광고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이커머스와 달리 광고는 B2B 사업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거죠. 그렇겠죠. 작년에 네. 갑자기 광고 안 했죠. 네. 2분기에 안 하다가 근데 디스플레이 광고라 볼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스냅챗이나 핀터레스트는 광고 많이 받습니다. 훨씬 네. 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성과형 광고라고 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앱 네. 다운로드나 예. 이커머스 광고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네. 그러면 더 될 수 있냐 이게. 또 작년만 또 못할 수 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이 3분기 매출액이 서프라이즈율이 30%가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미 페이스북이나 다른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에 우린 약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 대비. 네, 작년이 유독 대비. 특수였다. 네. 작년 하반기는 좀 특이했던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사용자들도 엄청 많았던 구간이었고 광고주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네 갑자기 둘이 몰려버리니까 광고 지면도 수요 공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쵸. 부분들이 하반기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스냅챗, 뭐 핀터레스트, 트위터 그러게요. 이런 기업들 주가가 조금 약간 부진한데 사용자도 2분기부터는 약간 좀 둔화될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이제 이커머스가 2분기에 좋았고 페이스북이 3분기부터 주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구글이 알파벳이 4분기부터 최근까지 주가가 좋은데 약간 이게 반대되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올해 4분기까지 훨씬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검색 광고는? 네, 검색 광고는. 검색 광고와 그 SNS 배너 광고하고는 어떻게 네. 다르길래 거기에는 광고주들이 몰렸는데 코로나 때 네. 검색 광고에는 광고주들이 안 갔어요? 검색 광고는 전체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의 좀 비중을 보면 한 10% 정도가 여행 광고가 있고 아하 네, 나머지 여행 광고 대부분 다 검색 광고만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익스피디아, 네. 부킹홀딩스 이런 아. 애들이 보통 이제 검색 광고로 보통 합니다. 근데 안 했죠. 뭐 할 일도 없었고. 근데 아, 그렇겠네요. 이제 그렇겠네요.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광고주들은 뭐 예를 들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광고를 보통 합니다. 사용자 확보를 통해서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광고할 거고요. 워낙 좋았던 거죠. 그거는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킬 수 있는 거 광고하면 되니까 네. 하는 거고. 네, 이제 이제 올해는 약간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말씀드린 중소 SNS를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특이했던 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애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애플이 이번에 iOS 업데이트를 하면서 14.5 업데이트를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좀 우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생각보다는 영향이 좀 적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뉴스나 언론들을 보시면 이 이슈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매출액이 좀 일부 손상되는 거 아닌가. 타입 광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광고가 안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각 개인들이 뭐 달 자기의 데이터, 광고 아이디라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 아이디를 제공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저희가 다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겟 광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에드테크라고 불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광고 중소 앱에서 나오는 광고들 그런 광고들의 타겟팅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괜찮다고 보세요? 페이스북은 뭐 하반기 약간 우려가 있지만 말씀드린 뭐 애플과의 관계에서의 영향이 좀 과대하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커버그가 되게 중요한 코멘트를 하나 합니다. 드디어 쇼핑과 관련한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페이스북의 쇼핑? 네. 예. 페이스북이 작년 5월 달에 쇼핑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가맹점, 그러니까 판매자들도 온라인 쇼핑몰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소비자들도 미국에서는 체크아웃 기능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공개했는데, 이 지표를 기대한 게 시장 내에서 거의 3년째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드디어 공개를 했고, 가맹점 판매자가 100만 개 정도 있고요. 월 접속자, 사용자가 2.5억 명 정도 있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숫자는 기대치를 좀 많이 상회하는 거고, 아까 하반기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 디스플레이 광고 매체라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약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페이스북은 좀 방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리로, 광고 원리로 보면 애플이 페이스북에 그동안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의견은 다른데요. 네. 저커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적다. 오히려 페이스북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그거에 동의를 하고요. 어떤 희망을 보는 건가요? 이제 그동안에 걱정했던 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누가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애플이 그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막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언론에서 과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애플이 아예 막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긴 하죠.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4%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당신의 개인적 그 애플이 우호적으로 물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께 좋은 것 같은데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이런 개인정보 다 빼갔는데 광고도 쓰일 수 있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하실랩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아니라 네. 스마트폰에 있는 각 스마트폰 보시면 광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네. 광고 아이디에 대한 정보 제공할 거냐는 맞아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프라이버시하고는 관계없을 수도 있죠. 네. 뭐 네. 엄밀히 따지면 익명성인데 어차피 뭐 저는 아니까 뭐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는 거가 영향을 받느냐인 건데 네. 물론 있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광고에 대한 식별자, 각 개인들을 이제 누군지 알아낼 때는 광고 아이디를 쓰긴 쓰는데요. 네. 페이스북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아이디로 로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이디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네 페이스북 아이디나 별도의 식별자를 통해서 타겟팅은 가능은 해요. 거기에 이제 페이스북에 우리가 제공한 정보, 나이, 우리가, 예, 뭐 가입할 사는 때. 지역, 네. 뭐 가입할 때 했던 그 타겟이겠죠. 그런 것도 하고 제가 활동했던 것들도 제 아이디 기반의 활동력이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페이스북 내에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뭐 특별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 하고 싶으시면. 근데 페이스북 광고는 그동안 제가 다른 쇼핑몰에서 뭐 검색했던 것도 그냥 싹 갖다 보여주고.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외부 사이트에서 별도의 행동을 한 거를 페이스북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광고 아이디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가능하겠죠.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페이스북 문제인데 페이스북 내부에서 하는 것들, 인스타 내부에서 하는 것들은 별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팀쿡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서비스를 가지고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화하는 것들은 전혀 한다. 하지만 외부에서 하는 걸 다 갖고 와서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팀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커버그는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네.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뭐 별 영향이 없으면 페이스북 주가에는 다행인데 그러나 영향이 없을까 이제 불안불안하긴 한데 주가는 또 괜찮아서 페이스북이 네, 주가는 뭐 괜찮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1분기 말에 적용될 줄 알았는데 애플이 좀 늦춰서 4월 네. 중순부터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영향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 회사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정상화가 됐을 때 이건 이커머스보다 더 심한 거죠. 이커머스는 맞아요. 밖에 나가 노는 거랑 내가 집에 와서 물건 사는 거랑 별도의 행동이라 볼 수 있는데 네. 게임은 내가 나가 노는 레저 활동과 게임은 대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면 게임은 덜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게 그럼 이커머스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게임을 한번 재미드리면 네. 외출을 안 하고 말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게임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게임사들 있잖아요.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EA나
테이크투 이런 게임 사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져가는 소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불렀던 기업들이 있죠. 로블록스 같은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전통적인 게임사들은 보통 혼자 하는 게임들입니다. 네. 혼자 내가 주어진 퀘스트를 깨고 이런 거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지루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텐츠가 제한적이니까. 네. 근데 같이 하는 게임들은 소셜의 기능이 생기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을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오랜 시간 동안 머뭅니다. 서로 채팅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소셜의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를 확대시키고 사용 시간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든다는 거죠. 소셜 게임이 있는 데가 회사 이름은 어떤 거죠 주로? 로블록스죠. 로블록스. 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엄청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네. 1분기에 작년 4분기 대비 500만 명이 증가가 돼서 4,200만 명이 됐는데 원래는 분기에 100만 명씩 증가한 회사였거든요. 음흠. 근데 갑자기 1분기에 다들 정상화 생각하고 있는 시기에 가파르게 증가가 된 거죠.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로블록스도 미국의 사용자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 해외입니다. 유럽, 아시아, 뭐 기타 지역. 네, 예. 그러니까 이쪽 사용자 많이 증가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좀 오랜 시간 플레이를 했고 생각보다 이제 1분기에 있었던 게임들 그리고 최근에 4월 달에도 게임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달인 거죠. 4월 달이 미국 시장이 가장 정상화가 빠른 시기. 다들 밖에 나가 놀고 이런 식이었는데 네. 입양하세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대표적인 게임인데 이 게임의 동시 접속자 최고 동시 접속자가 200만 명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최대가 1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4월 16일 날 갑자기 200만 명을 기록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실사하는 바가 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을 냈을 때 실질적으로 4월달 사용자가 3월보다 100만 명 증가했습니다. 네. 돈도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임들, 전통적인 게임사가 보통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게임 개발사가 주는 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들은 더 오랜 시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대표적으로 로블록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블록스 이외에 아마 좀 많이 관심 있으신 종목이 유니티일 것 같아요. 유니티가 작년 말만 해도 이제 $150인데 주가가? 네. 지금은 $80 초반 중반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테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 좋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유니티가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예. 작년에 상반기는 사람들 게임 그 개발사가 개발을 거의 못했어요. 재택 들어가니까 네. 개발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제 올해에는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엔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 광고가 중요한 수익 모델 중에 하나예요. 광고는 뭐 사용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과연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 많아질 수 있는가 뭐 그런 게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았고요. 2분기의 가이던스도 지금 말씀드린 거를 비춰봤을 때 좋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게임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게임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보다 더 빨리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닌가. 밖에 나가 노는 순간 네. 게임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보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모여서 네. 게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좀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업종들이 있고요. 아니면 과대평가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소셜미디어, 중소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작년의 성장이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상화됨에 따라서 약간씩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커머스 쪽이나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려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이 많이 남는구나. 약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도. 그렇겠네요. 그거 좀 잘 구별해야 되겠다 이거죠. 네. 말씀하셨던 그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작년에는 한꺼번에 그냥 다 올랐는데 네. 팡이라고 하든 뭐 한꺼번에 다 올랐는데
조금 구별해서 접근해야 되겠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작년에도 솔직히 FANG이라고 해도 다 오른 건 아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 아마존 잘 못 뭐 구글 네. 잘 못 갔었죠. 구글은 네. 거의 못 갔고요. 네. 구글이 과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작년 4분기까지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이 이제 그 중간에 간 거고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하반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였는데 그러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아직 조금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의 성장이 올해와 내년까지 갈 거다라고 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었던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밸류에이션 우려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몇 가지의 세부 섹터들은 과도한 우려보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가 이커머스 내에서 중소 판매자들의 온라인화의 수혜를 받는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요. 중소 판매자들의 온라인화 수혜. 네. 아, 그동안 온라인 쇼핑에 별로 신경 안 썼던 자영업자들이나 소규모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에다 본인들의 물건을 올리기 시작하면 네. 누가 돈 버냐? 쇼피파이. 그렇죠. 쇼피파이가 돈을 벌 거고 쇼피파이를 포함해서 페이팔 마찬가지예요. 페이팔도 가맹점이 더 빨리 증가하면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거는 우리로 치면 신용카드 같은 거죠? 결제 수단. 네네네. 간편결제 같은 거. 네. 가맹점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도 이제 갑자기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중소 판매자 기반의 네. 이커머스 관련 솔루션 기업들이 좀 더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쇼피파이는 본인들이 쇼핑몰을 만듭니까? 그럼 독자 도메인을 갖는? 그 그렇진 않고요. 예. 중소 판매자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예. 최근에는 만들고 있긴 합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아직 큰 의미가 없고요. 대개는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서 입점하면 되는데 네. 굳이 쇼피파이로 만들면 장점이 뭐예요? 아마존이 미국 내 점유율이 4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 60%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마존에 만들면 아니면 다 만들거나 양쪽 다 하거나 아, 양쪽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게 아마존 40%고 나머지는 다 파편화하기 때문에 네.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주는 애가 쇼피파이인 거죠. 쇼피파이에 입점을 하면 아마존, 네.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뭐 모든 월마트, 틱톡 대부분의 소셜 다 입점이 가능, 물건 팔 수 있어요. 하나 만들면 다 자동 입점이 돼요? 네네. 구글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존이 예. 모든 걸 다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다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는 이상 쇼피파이가 중간 단계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고 그게 이제 그 말씀드린 쇼피파이의 역할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말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 배달 쪽인데요. 음식 배달도 어떻게 보면 중소 판매자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된 그러네. 건데 예, 예. 지난주 금요일 도대시가 나왔고 생각보다 음식 배달이 많이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이. 네, 하나의 뉴노멀화가 된 거고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도 배달은 시켜 먹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많이 안 줄 것 같은데요. 좀 줄고 있긴 합니다. 예, 작년에 미국의 음식 배달 성장률 100%인데 예. 올해는 40% 정도? 아, 성장률이 네, 성장률이요. 원래 그거야 뭐. 예. 근데 이제 예상했던 건 30%대였는데 네. 이제 도대시가 나오고 나서 얘기해 준 게 4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20% 정도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려보다 많이 했으니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게임 쪽에서 전통적인 게임사보다는 조금 소셜 및 기능이 가미된 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네. 이제 뭐 좀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사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네. 로블록스나 유니티나 아니면 이제 가장 이제 아크가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킬즈라고 있는데 게임사예요? 네, 스킬즈는 이제 게임을 대결하게 도와주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기업들은 멀티플은 좀 높은 편이잖아요. 멀티플은 지금 많이 높죠. 그렇겠죠. 네. 뭐 적자인 회사도 있습니까? 오늘 거론해 주신 회사들 중에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죠. 그렇죠. 네, 대부분 적자하고. 그럼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조정을 많이 보였죠 이미. 예.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꼭 나쁘지는 않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우리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네. PSR로 보면 20배면 싸다 이랬거든요. 매출의 20배 정도가 기업 가치라면 오히려 싼 거다. 네. 예. PSR 30배 가면은 뭐 적정 수준 이랬는데 지금은 다 PSR 20배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PSR 예. 10배까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밸류에이션은 인플레이션이든 뭐 금리든 매크로 변수든 뭐 다양한 변수가 좀 있어서 가미된 거라서 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인 밸류 스탁에 가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네. 실적이 결국 올라가는 기업이 나중에 보면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제 생각엔 이번 1분기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됐으나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리 나쁘지는 않은. 네. 뭐 나쁘지 않은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찾으면 투자에 대한 확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적은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내렸다면 네. 그 내리기 전에 높았던 주가가 미친 주가였던가. 네. 아니면 지금 낮은 주가가 약간 넌센스다 이 말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이제 2분기 절반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진검승부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단기에 끝나는 기업이었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체력은 실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익 잘 내고 있는 펀 같은 회사들 있죠. 네. 그 회사들 중에는 뭐 유독 여기가 괜찮다든가 뭐 그런 곳은 별로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좋은 회사긴 하나 좋은 주식은 아닙니까? 그것들은? 좋은 주식이죠. 전반적으로 FAN 주식들은 제 생각 다 싸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구글, 페이스북 PER 20배 초반이고 아마존이 PER 40배인데 보통 네. 우리가 아마존 PER 40배면 엄청 싸다라고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싸지만 이 모멘텀이라는 게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기대해볼 만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만 그 아마존이 올해 쉬었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지고는 단계지만 관심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이 하반기나 내년까지 본다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뭐 페이스북도 아까 말씀드린 쇼핑 쪽 빅테크 기업들은 다들 너무 탄탄한 실적과 이번을 계기로 기대할 만한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중에서 굳이 꼽자고 하면 저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 아마존을 보고 싶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알파벳 같은 경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아마존을 본다는 건 아마존이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더 각도가 높아질 거라는 혹시 그런 네, 기대 하반기 있어요? 이후에 각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뭐 올해 2분기가 성장률로 보면은 좀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죠. 전년 동기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이후에 특히 2022년까지 가버리면 이제 그 타임 프레임을 우리가 견디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보신다면 내년에 아마존의 모습을 보면 우린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작년에 하반기 아마존이 매우 좋아서 그렇지 않았나요? 작년 2분기가 제일 좋았고요. 워낙 아무데도 못 나갈 때. 네. 한 2분기 락다운이었기 좋았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좋아지긴 하는데 상반기는 좀 약간 결국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고. 네.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이제 지난주에 7.5만 명 정도 신규 직원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아마존 지금 전체 글로벌 직원 100만 명입니다. 거대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또 7만 5천 명 채용한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핑이든 뭐 AWS든 다 쇼핑입니다. 아 쇼핑에서?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존이 물류 창고 면적을 50% 늘렸거든요. 그거가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럼 7.5만 명 채용, 영국 1만 명 별도 채용인데 이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결국 올해 하반기나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쇼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는 게 아마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시장은 가만히 놔둬도 확대되겠군요. 온라인 쇼핑은. 확대는 되죠. 속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동안 주가가 잘 안 오르거나 내리는 바람에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종목들 하나하나 물에서 꺼내서 툭툭 털어서 말리시고 네. 아직 괜찮은 애들은 또 불어서 말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오늘 쭉 한번 나름의 정리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들여다볼게요.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의 정용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